자, 지금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있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허드 기능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방구 실험실 프로에서 딴트 공트리뷰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스마트 백미러에 이어서 실제 사용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만 원 주고 구매한 스마트 백미러. 물론 지금 보니까 가격이 좀 올라갔더라고요. 한 14만 원, 15만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던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 12만 원대에 하는 스마트 룸미러를 제 차에 직접 설치를 해봤습니다. 한 가지 후방 카메라, GPS, 거기다 전원 케이블 및 설치할 선들이 좀 많습니다. 물론 본인이 손재주가 있다고 하면 설치를 직접 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저는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 약 10만 원이라는 공임비가 들기는 했지만은 아주 깔끔하게 만족스럽게 설치가 됐는데요. 자, 그럼 스마트 백미러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이는지 지금부터 말방구 실험실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 제품은 별도 매립이 필요 없는 제품입니다. 그냥 기존 룸미러에 얹혀 씌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은 GPS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전원 케이블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선 처리를 아주 잘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스마트 백미러 Q&A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 사운드는 어떻게 물려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별도의 외장 사운드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유선 케이블로 연결할 수가 없는 거죠. 블루투스를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은 블루투스가 스마트폰만 연동이 되지 차량에 있는 블루투스랑은 또 연결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FM 스테이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채널을 맞추게 되면 차 안에 있는 라디오와 주파수를 맞춰서 사운드를 감성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유선이나 혹은 블루투스보다는 음질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뭐 아쉬운 대로 사용한 데는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질문이 가장 많았던 거 바로 내비게이션 기능이었습니다. 물론 백미러에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내비게이션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제품만의 장점인 것은 확실합니다. 내가 원하는 뭐 네이버맵 혹은 티맵 아니면은 카카오맵 이렇게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 안전에 있어서는 위험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의 경우에는 바로 허드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에 버튼 하나 누르게 되면은 내비게이션이 화면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방향지시 표시와 음성만으로 길 안내를 봐줄 수가 있습니다. 300m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1k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드 기능을 사용할 때 백미러의 기능은 몇 프로까지 사용이 가능할까요? 자, 지금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있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허드 기능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물론 사용자에 따라서 체감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허드 기능을 사용할 때는 기존의 룸미러처럼 거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100%까지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90%까지는 룸미러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안전을 위해서는 내비게이션 화면을 끄고 허드 기능으로 주행하면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주행할 때는 어떨까요? 야간 주행할 경우에도 허드 기능을 사용하면 뒤에 백미러 기능을 100%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화면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껐습니다. 주간 주행할 때랑은 달리 화면을 껐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흐릿하게 화면 그대로가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 주행 시에는 백미러 기능을 최대 20에서 30%도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답이 나오는데요. 화면을 아예 꺼버리면 조금 더 낫긴 하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후방 카메라는 지원을 하나요? 물론 후방 카메라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했겠죠. 그럼 과연 후방 카메라가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진기와 연결을 했기 때문에 후진기를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가 켜지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시동을 켠 상태에서 후진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진기를 넣게 되면은 이와 같이 후방 카메라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시바 역시 화살표를 통해 가지고 상하 좌우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절대 후방 카메라만 연결하더라도 후방 카메라 모니터라던가 뭐 비용, 설치 복잡하긴 한데 이거 하나로 끝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다섯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블랙박스 성능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HD 카메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클릭을 해보면 이와 같이 전면 영상 녹화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거는
뒤에 후방 카메라가 그냥 후방 카메라가 아니라 블랙박스용 후방 카메라 기능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 후면 이와 같이 전후면이 같이 녹화가 되고 있던 거예요. 따라서 성능이 월등히 좋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블랙박스에 대비해서. 그리고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도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사용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 전, 후방, 블랙박스 기능으로도 활용은 가능하다. 뭐 여기까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촬영한 간단한 샘플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데 블루투스를 연동을 하게 되면은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예요. 스마트폰이 아닌 차량용 블루투스와는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LTE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스마트폰과 연동을 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데이터 수신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활용으로는 플로바를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운전할 때 듣기 좋은 노래 들어줘.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기반의 제품이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다른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가로로 길죠. 그렇기 때문에 해상도가 맞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스펙 자체가 높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CPU라던가 램이라던가 스토리지 자체가 낮기 때문에 무리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이 셧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속도 측정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GPS가 어느 정도 연동이 됐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는 이 어플리케이션 역시나 끄고 달리는 게 좋겠죠.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스마트 백미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2만원 주고 구매한 스마트 백미러. 물론 공인비가 거의 기기값만큼 들기는 했습니다만 막상 전문가가 설치를 해주고 나니 상당히 깔끔하게 설치를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물론 블랙박스, 거기다가 LTE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클로바와 연동을 해서 음악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간 주행 시에는 아무리 허드 기능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백미러의 기능을 100% 사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겠죠. 말방구 실험실 채널에 알람 버튼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구독과 추천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실험실 프로듀서 딴트공 트래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